여기는 통영, 통영입니다. 통영 여기서 배로 약 40분 동안 욕지도로 향하겠습니다. 여기는 통영 중앙 욕지도 출발 항구입니다. 여기 지금 왜 안 보내요? 안 왔어. 아, 보냈어. 다 보냈다. 여기 대전 있으네. 저렇게. 오사와. 박훈 가수님 오늘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재밌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잠시 후 중앙을 출발해서 욕지도로 향하겠습니다. 이 배는 우리 청주 운호고등학교 6회 동창들이 지금 현재 이 배를 타고 욕지도로 출발합니다. 그래요. 하고 있어도 그냥 월초를 깎아주던데. 새로운 섬 욕지도에 가는데 그 소감이 어때요? 욕지도? 욕 나와요. 욕 나와요? 야. 아, 그래. 여기 바가지 썼다고 그래서 욕 나오는데. 욕지도보다도 만지도에 가고 싶어요. 만지도 커질 것 같아서. 김문길 사장님. 자존심이 살 것 같아요. 아, 욕지도 가는데 한마디 하시지. 한마디도 뭐가 있어. 아, 한마디야 지금. 앉아서 반갑습니다. 문자 주셔야지. 홍영철 씨 한번 한마디 하셔. 홍영철 씨 한마디. 뭐 할 말 있습니까? 아, 친구들 만나서 즐겁죠. 네, 감사합니다. 야, 이제 사진 찍도 하는데 사진 찍기 싫어. 나 빨리 말 찍어보니까. 왜? 이거 한마디 해봐. 진짜. 사진 찍고 있어요. 한마디 하세요. 야, 통통으로 좀 한번 찍을게요. 이게 뭐라고 찍은 거예요? 작은 딸, 큰 사위, 엄마, 아빠. 아빠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창원. 이야. 아, 유튜버예요. 아, 진짜. 굉장히 많이 오셨네. 욕지 들어가는데 한마디 하시지? 한마디 할 게 뭐 있나요? 잘 갔다 온 데죠. 네. 맞아. 파이팅! 바다에 보니까 그냥 멋있다. 공인이 한마디 해. 한마디 해셔. 반갑다 인기야. 그래 반갑다 인기야. 너무 오래됐네. 오래됐지. 언제 우리 그때 한번 놀러갈 때 그때 안 찍어. 그때 놀러는 안 갔지. 안 갔어. 그때는 안 갔어. 한준이 한마디 해봐. 다음 주 욕지도 가는데 어떻게 욕지마디? 아니 여우이 나한테 뭐하러 왔지? 나하러 왔다. 그런데 숫자고. 마약상 닮았나 내가? 뭐 닮았다 그랬어? 그랬어. 어? 뭐 닮았다고? 짱쨘. 여기로. 물 부었어. 요거라도 한번 해봐. 물 부었어. 야, 효자다 너는. 네, 여기가 지금 역광이라서 조금 이따 밭 이거 저기 할. 풀어가지고 그때 이게 다 닫고 있어. 간다. 지금 욕지도 가는 이 배는 중앙을 출발해서 욕지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쪽 통영의 중화항은 제가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저기 양식장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48년 만에 만나니까 오늘 좀 바뀌었는데 다들 나이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네, 실감하게 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흘러갔는지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자, 지금 이 배는 방향을 돌려가지고 육지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 육지도 내가 처음 왔는데, 예. 굉장히 좋네요. 바람도 상당히 불고, 맞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배는 지금 중앙을 통영 중앙을 출발해서 육지도 면으로 합니다.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는 여기 버스를 싣고 육지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운도 이렇게 야외에 왔습니다. 아, 신자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네, 여기 아, 우리 육회 친구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배는 지금 육지도를 향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보이는 데가 육지도 같은데, 바람이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겨. 아유, 이런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 걔는 거의 다 들어가. 욕지도 가는 배 선착장 아닙니다.